안녕하세요. 한국방송 예술교육진흥원 연기전공 고준혁 한예린입니다. 아, 많죠? 네, 맞아요. 너무 많아서 뭐부터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좀 주어진 대본 없이 상황만 가지고 연기하는 좀 이런 즉흥 연기, 뭐 기초 연기 이런 것도 있고 뭐 대본을 주어지고 뭐 상황 분석도 하고 장면 분석도 하면서 팀원들이랑 같이 이렇게 장면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장면 만들기, 뭐 고급 연기, 뭐 기초 연출 실습 이런 것도 있고 뭐 신체를 좀 더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좀 몸 다스리기 맞아요. 이런 것도 있고 네, 근데 이렇게 실기 수업이 되게 많은데 실기 수업만 있는 건 아니고 좀 연기를 이렇게 내가 실현하기 이전에 좀 알아야 될 좀 이런 좀 이론 수업들도 많이 있어요. 뭐 연기론이라든지 뭐 영화 연출론 뭐 연극계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중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모든 학점 수업과 전공 수업으로 우리 학생들이 각자만의 이런 개성과 어떤 걸 체득하고 습득을 해요. 이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습득하고 나서 알아서 우리가 풀어내야 하는 알아서 해석하고 분석해내서 무대 위에 캐릭터를 올려놔야 되는 연극 제작 실습 수업이 하이라이트입니다. 맞아요. 네. 음은 발성도 발음도 다 똑같이 발성이 커야 될 때가 있고 작아야 될 때가 있어요. 발음도 좋아야 될 때가 있고 안 좋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무조건 좋아야 돼 이런 건 아닌데 하지만 발성이 크고 발음이 좋으면 정말 유용해요. 쓸 때가 많고 좋아야 안 좋은 연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발음 연습하는 방법은요. 자기가 맡은 대본이 있으면요. 그 대본에서 자기가 혀가 꼬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특히 고전 작품. 고전? 고전 작품 진짜 이름 엄청 어려워요. 그렇죠. 그 이름을 읽고 있으면 엄청 어렵기 때문에 이름을 연습하다 보면은 발음이 분명히 좋아질 거고요. 네. 만약에 내가 맡은 대본이 없다 하면은 고전 작품 중에서 뭐 요즘 셰익스피어 4대비극 이런 거 있잖아요. 좀 그런 거 하시면은 발음이 많이 좋아집니다. 근데 단 이제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문장으로 읽으셔야 돼요. 단어만 읽으면은요. 그냥 딱히 효과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선배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영화 드라마, 연극 연기. 일단은 좀 기본적으로 배우가 무조건 알고 가야 되는 큰 틀은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대본을 분석한다거나 캐릭터를 분석한다거나 뭐 이런 기본적인 배우가 해야 되는 작업들은 같아요. 근데 이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연극의 큰 차이점은 이렇게 카메라가 있냐? 카메라가 있냐 없냐? 이렇게 마이크가 있냐 없냐의 차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카메라를 지금 다 세팅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카메라를 세팅한 상태에서 나는 분노를 터뜨린 연기를 해야 돼. 근데 내가 이렇게 연극 연기하는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막 벌떡 일어나서 이게 잘리잖아. 앵글이 안 맞잖아. 앵글에 잘리면 이제 막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방송을 내보낼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연기하는 크기의 사이즈의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일단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일단 영화나 드라마 연기를 할 때는 앵글 사이즈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이런 앞에 계신 카메라 감독님한테 이 앵글 사이즈가 지금 뭐 어떻게 되죠? 뭐 파스트 샷인가요? 뭐 클로즈업인가요? 맞아요. 하고 물어봐야 돼요. 무대 연기는 카메라 연기에 비해서 멀리 있는 관객도 내가 날 잘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좀 크게 해야 돼요. 맞아요. 말도 맞아요. 크게 해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카메라 연기는 크게 하는 것보다 작게 해도 돼요. 맞아요. 근데 압축을 해야 돼. 연극에서 에너지를 100을 쓰고 영화에서 에너지를 100을 써요. 근데 표현하는 크기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영화는 크기가 작은 만큼 그 안에 압축이 돼서 이 화면 안에 모든 걸 담아내야 돼요. 카메라는 이 내 뭐 눈 깜빡이는 거, 뭐 얼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손가락 이렇게 꼼지락거리는 거, 작은 거 하나하나 다 잡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해야 되고 이 마이크, 뭐 영화나 이런 거 붐마이크 쓰죠. 붐마이크는 내 막 작은 숨소리 근데 막 이렇게 작게 말해도 들리고 근데 연극은 이렇게 작게 말하면 안 들리잖아요. 맞아, 진짜 절대 안 들려. 네, 이렇게 작게 말해도 들리고 혼잣말 이렇게 들리니까 이런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하죠. 맞아요. 예. 연기 전공 입학하기 전에 준비하고 이거는 보통 연기를 먼저 준비를 해서
대학교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절대 아니에요. 이게 입시를 하고 들어오셔도 대학교에서 다 갈아엎어야 돼요. 입시 연기랑 뭐 방송 연기, 무대 연기 이런 건 정말 다 다르거든요. 다르죠. 그래서 연기 훈련은 그냥 여기 교수님들이 하시는 거 따라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연극할 때 이제 사람들과의 소통이잖아요. 근데 사람들과 이제 부대끼다 보면 언젠가는 꼭 뭔가 터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멘탈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 멘탈이 터지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수습하는 네. 능력이나 뭐 자기 스스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으면 어디 나가서든 진짜 그렇죠. 다 할 수 있어요. 또 어떡해요? 아. 저희 연기 전공 전임 교수님께서 좀 팁을 알려주셨었는데 저도 몇 번 이렇게 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좀 녹화를 해서 자기가 연기하는 걸 보는 거예요. 자기가 연기하는 거를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나 좀 연기 늘었는데 이런 거 다 빼고 좀 제 3자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이 지금 내가 한 연기를 보면 어떤 느낌을 가지겠구나 이런 거를 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좀 힘들고 나는 뭐 찍어서 보는 게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게 맞아.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그럼 뭐 스터디를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 만약에 이 질문을 주신 분이 고등학생 분이시라면 우리 한예진의 진로체험학교라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 뭐 실용명도 있고 뭐 실용음악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연기, 우리 연기도 있고 연출도 있어요. 연출과도 연출도 있고 있어요? 연출도 있어요. 있고 그러니까 연기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이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그거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또 친절하게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 신청을 하셔서 여기 오시면은 전국 각지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거의 다 모입니다. 뭐 많은 학생들이 모여요. 제가 한번 조교를 나간 적이 있는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모여요. 맞아요. 그중 우리 연기 예술 전공 정도열 교수님께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뭐 고급적인 이런 연기 기술 이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실 거예요. 맞아요. 이 알려주시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연기를 할 때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의 연기를 봐야 된다 이거야. 아 맞아요. 이게 직접 보는 거랑 또 달라 느낌이. 진짜 많이 봐야 돼. 자기 또래 애들은 연기를 어떻게 하는지. 난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인물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다 다른 거거든요. 다 달라요. 와서 한번 보세요. 주변 사람들을. 그러면은 자기 연기도 보일 거예요. 맞아요.